제가 이제 마법봉 만들 때 레어로 이제 했잖아요. 그 이유가 매물이 일단 너무 없고, 비싸요. 막 5딥씩 주고 사서 합쳐야 돼가지고. 그래서 여유가 되는 경우에, 변화의 업으로 띄워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확률은 조금 낮지만, 이제 레어로 변했을 때 깔끔하게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방법도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깔끔하게 두 줄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다중제작 받고 이거랑 합치면 돼요. 가볼게요. 자, 그럼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나이스? 나이스. 공시속 들어갔죠? 그러면 이쁘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전부 다 합쳤고,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이제 합치기 전에 빛폭제를 꼭 발라야 되고 축복이 오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크래프팅 같은 경우에 4줄일 때는 모든 원소 저항을 달았고요. 뭐 아니면은 번개 저항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중제작을 붙였을 때는 생명력 최대치의 집중유지를 왜 붙였냐 하실 수 있는데 이제 비집중유지를 쓰지만 보통 그게 더 많아지면 좀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 유지는 이제 마이너스가 돼도 상관없고 되더라도 이걸 쓰는 빌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았습니다. 약간 그냥 마이너스 돼도 상관없이 쓰려고 하는 거예요. 소환수 피해, 생명력 최대치, 공시속 이것만 이제 플러스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작업을 해서 11개를 만들어 놨어요. 오릴 티어로. 아, 제조악기 정말 좋죠. 그래서 한번 투영을 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트라이 갑니다. 얍. 와! 초대박! 끝났다. 와, 진짜 미쳤다. 이건 정말 아름답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의 영롱 그 자체거든요? 자, 투영하는 안개 하나에 6딥이거든요. 자, 한번 다 발라보도록 할게요. 헐! 아, 거꾸로 됐네요. 거꾸로 됐을 때는 이제 소환수 피해. 이거를 팔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못 팔아요. 아, 다음 가겠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소환수 피해가 있고, 공시속을 안 쓰는 빌드한테 팔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아깝다, 이것도. 일단은 소환수 속도 피해가 같이 증가하거나 같이 마이너스가 돼야 돼요. 아, 감소 증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야, 이거는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네. 이것도 거꾸로 됐죠? 그러니까 증가, 감소 이렇게 붙으면 안 돼요. 아, 생명 너무 아쉽다 이거. 자, 증가가 나오긴 했는데 아, 이거 생명력이 마이너스라서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CI한테 좀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리고 번개 저항이 플러스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감소 증가 젠장. 아, 5번 남았어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빨리빨리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소 증가. 아, 거참. 감소 증가 더럽게 나오네. 그래도 그나마 이거 쓸만합니다. 판매를 할수 있을 정도인 것 같아요. 다음. 감소, 증가, 감소. 아! 2속 증가. 주는 피해가 감소네. 와, 이거는 쓸데없긴 하다. 너무 공시도. 와, 진짜 너무 아쉽고요. 다음 갈게요. 오! 올 플러스다. 와! 이거대로 레전드 아닌가? 올 플러스가 떴어요, 여러분? 와, 미쳤다. 이거는 그래도 역저항 아니면
어쨌거나 쓸 수 있죠? 5어 플러스는 좀 매력 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와, 이걸 보네. 예, 네, 수치도 좋아요. 야, 미쳤다. 채도 제대로 먹었네. 나이스합니다. 와, 미친. 이럴 수가 있어? 자, 다음 갈게요. 자, 이거는 증가. 오! 홀리 쉣! 이건 미러급인데요, 거의? 와, 미쳤다. 일단 대박 3개 띄었어요. 자, 마지막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박. 마지막 갑니다. 와! 아, 생명! 너무 아쉽죠? 아, 아깝다. 와, 여러분! 그래도 올 플러스 하나 봤고요. 와, 이거 진짜 이쁘다. 자, 그리고 증가 감소. 일단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좀 대박인 것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아니죠. 자, 이게 완전 초대박 난 거고요. 자, 그리고 네, 3개 뽑았습니다. 제일 좋은 걸. 이렇게 3개거든요. 결과물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수치조차도 엄청나게 잘 붙었거든요. 진짜 미치게 잘 붙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가격을 책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쁘다. 와, 나머지는 그냥 짜투리라 몇십 딥 정도 할 것 같습니다. 좀 초반일 것 같아요. 20, 30딥에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기 3개는 조금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뼈반지 11번 한번 투영을 갈겨봤는데요. 다행히 결과물이 나쁘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작을 하셔가지고 좀 투영도 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물론 성공률이 굉장히 낮다는 거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